여기는 인셉션 자켓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교복 느낌으로 입어가지고 교복에 잘 어울리는 곳이 아무래도 학교잖아요. 스쿨. 여기 또 하이 스쿨. 옛날에 뭔지 알아요? 이 책상의 용도 뭔지 알아요? 맨날 조는 애들 여기 나와가지고 주선이요? 네. 아 여기 그 맨날 수업 안 듣는 친구들의 전용 자리. 7번상 뒤로 가 이러면 네 이렇게 막 치고 내부에서 그 책상 있었어요? 응? 아니? 난 중학생도 있었어. 야 라떼는 가. 라떼는 절로 가. 라떼는 절로 가. 이거 팔씨름 책상이었어요. 가자 가자. 얘 재미없다. 아 진짜 여기서 맨날. 와. 와. 와 이거 맨날 이거 딱 가슴 딱 붙여가지고. 맨날 make it bam.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많이 줬어요.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반지와 이게 좀 비장의 무기인데 이렇게 이걸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손가락에다가 네일 위치를 바꿨어요. 의상 컨셉을 잠깐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보시면 막 넥타이 셔츠 되게 교복스럽죠. 그렇지만 막 탈에 초코랑 막 이런 워머 또 ATG 마크가 들어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하여금 스쿨룩의 펑크함을 담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즈 재기 전에는 운동을 잘 안 하다가 사이즈 재고 나서 운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피가 잘 안 통. 제 촬영이 끝나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홍중 윤호 여상 성화 이 베스트 4인방 F4전에 베스트 4인방의 그 비하인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예. 예. Yeah. Yeah. 야외에서 찍는데 오늘이 날씨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날씨가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 만큼 되게 더워요. 더워요. Nobody say word. 그 어떤 것도 너를 채울 수 없어, man. 뭐야? 올리. 뭐해? 제가 끝났습니다. 기존 학교랑 좀 다르게 뭔가 해리포터 온 느낌? 뭔가 한국에 뭔가 해리포터 학교가 있다면 여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두 번째 옷으로 갈아입게 됐는데 뭔가 아까보다는 뭔가 진짜 학생 느낌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또다시 예, 멋있고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중이 형으로 바톤 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엉덩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엉덩이 따뜻하죠? 네, 따뜻해요. 네. 개인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기 마침 저기 옆에 저 우영이 오네요. 아 멋있어. 멋있죠? 야, 부조림이라는데? 페퍼리 냉채? 페퍼리 냉채야? 페퍼리 냉채네. 아, 너 지금 머리가 딱 페퍼리 냉채. 맞아, 그건 그렇긴 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기 비주얼 모음집이야, 뭐야? 야, 좋아. 어? 우리 좀 할래? 나 야구 부주장 할게. 오케이. 지금 훨씬 할까? 나 지휘자 해. 나 야구 부주장 할게. 미니 댄스 동아리 비주얼 할게.